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디를 알려드리는 코디 디렉터 짱구대디죠?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제가 카페 데일리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코디들을 올려두는데, 막 해 올려두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왜 옮겨뒀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 간략하게라도 찝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포인트 찝어드리는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 식대로 판단하셔서 코디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카페 예쁜 코디 한번 빠르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빨 꿀빨 이냠냠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라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요거는 라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패션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청청 셋업으로 위아래 되게 많이 입었거든. 근데 옛날에는 좀 아메카지 스타일로 해서 워크웨어 느낌을 많이 입었다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데님 소재를 재해석해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작년에 나왔던 르메르 위아래 셋업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코스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거든. 카라리스인데 또 이렇게 차이나 카라가 달려있는 이런 디자인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워크웨어 느낌은 위아래 셋업으로도 괜찮고, 대신에 좀 이렇게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어주실 때에는 가방이라던가 신발을 막 레드윙이라던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보단 어느 정도 트렌드에 맞춰서 마틴 로즈 로퍼, 마틴 로즈 더비 이런 식으로 좀 트렌디한 아이템이랑 같이 매칭을 해주면 더 느낌이 잘 살겠죠? 또 이렇게 셋업으로 입었을 때랑 단품으로 입었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님 셋업 브랜드들 이번 시대에 또 많이 나왔거든? 그런데 그거 많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죠? 여기서 포인트! 데님 자켓이 기본 트러커 자켓이 아니기 때문에 신발이라던가 가방에서 어느 정도 포인트 있는 감성 있는 아이템으로 받아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가죽 자켓 코디인데, 솔직히 가죽 자켓 코디 되게 많거든? 여러분들이 가죽 자켓 하면 막 락시크 빡세게 입는 거, 타이탄 스타일 이런 거밖에 많이 안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지금 이분이 입으신 것처럼 세미 오버핏으로 활용을 하신 다음에 화이트진이라던가 크림진 이런 걸로 딱딱한 스타일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딱 봐도 그냥 깔끔하지 않아? 가죽 자켓도 깔끔하고, 바지도 깔끔하고, 머리도 깔끔하고, 신발도 아까처럼 마틴 로즈 과한 게 아니라 깔끔한 더위 매칭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셋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봄, 가을 이런 시즌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거의 국룰이죠? 국룰 기본 코디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목폴라인데 반목폴라야. 높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미니멀한 감성으로 시크하게 딱 올라오는 이런 목폴라나 화이트 스니커즈로 깔끔하게 매칭을 해줘서 좀 이렇게 미니멀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과한 느낌보다는 좀 단정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뭐다? 목폴라를 목이 높지 않은 반목폴라 정도로 단정하게 미니멀에 포인트 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이너로 전체적인 코디 느낌을 살려줬다는 거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목폴라 막 접는 거나 막 두꺼운 니트 입잖아? 그러면 또 이런 느낌이 안 나니까 넥 포인트를 잘 살리셔서 코디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두꺼운 목폴라를 입는다, 그럴 땐 어떻게 입으면 되냐면, 남자 배우들이 드라마에서 입는 이사님들, 대리님들이 드라마에서 입는 그런 룩 있잖아? 그런 룩을 입으면 좋겠죠? 이너를 어떤 아이템을 택하냐에 따라서 미니멀한 쪽으로도 코디가 가능하고, 아예 좀 댄디한 쪽으로 빠져서 올드한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코디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스웨트 셋업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죠? 근데 잘 입기가 힘들긴 한데,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라던가 같이 입을 때 모자를 활용해서 코디를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스웨트 셋업 유행한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잘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찰떡으로 잘 맞는 볼캡 같은 거 하나 있어주면 전반적인 캐주얼한 느낌이 더 잘 살거든? 이거 보면은 블레이저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포멀한 느낌, 데님이라던가 슬랙스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잖아, 이 아이템 자체가. 근데 여기에 위아래 스웨트를 입어줬어. 여기에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받아주는 거를 볼캡 같은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악세사리로 캐주얼한 코디를 풀어냈다, 이런 걸 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은 스웨트 팬츠는 바지통이 좀 넓은데 조금만 슬림한 거를 가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취향 차이니까 잘 맞춰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믹스 코디의 포인트는 뭐다? 모자로서 이렇게 블레이저랑 스웨트 팬츠의 믹스된 느낌을 잘 잡아줬다. 이번에 피어브갓이랑 셀린느 코디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스웨트 셋업 코디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까는 막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한 거긴 한데 그건 솔직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들이 가거나 캠핑 가거나 가볍게 입고 다니기 상당히 좋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 스웨트 셋업 입고 신발 나이키 요 치트키죠? 그리고 이렇게 캠프캡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또 모자가 볼캡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캠프
캡이라던가 UCV 캡이라던가 기본 형태의 캡도 굉장히 많거든. 5패널 캡, 뭐 6패널 캡 디자인도 상당히 많고 쉐입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맨투맨 코디에서 조금 더 남들과는 다른 감성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볼캡도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의 포인트 되는 점은 뭐다? 흔히 쓰이는 모자가 아니라 캠프캡으로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잘 풀어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는 캠프캡을 통한 캐주얼한 느낌, 좀 뭔가 워크예요? 아메카진? 이런 느낌이 나는 코디였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아이템, 후드 티셔츠를 입었는데 방금 전과는 또 느낌이 다르죠? 왜 그러냐? 안경 같은 걸 뿔테를 써주고 비니랑 그리고 헤드셋 활용 이런 것들이 좀 모여서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이 납니다. 나는 똑같은 후드티를 입더라도 좀 스트릿한 무드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니를 선택을 할 때 브랜드가 스트릿한 느낌이 잘 날 수 있는 로고라던가 패턴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해주면 좋고 헤드셋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좀 힙한 느낌의 무드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고 기본 MMLG 후드티이지만 악세사리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좀 이런 스트릿한 무드로도 코디가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피크드 라펠 더블 롱코트 같아요. 그냥 솔직히 기본 코디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어디에서 감성적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느끼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찝어드릴게요. 일단 목걸이가 톤이 하나가 아니야. 투톤 머플러잖아. 근데 이게 뭐 안 예쁘게 들어가면은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컬러감을 해치지도 않고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은은하게 투톤 컬러인 머플러를 되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루즈한 바지 핏, 기본 테이퍼드 핏, 깔끔한 핏이 아니라 바지 밑단이 여유로운 핏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신발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깔끔한 신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세모나게 올라오면서 앞코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거든? 솔직히 이거 그냥 더블 코트에 그냥 회색 목도리하고 이런 청바지 에다가 붙이는 코디 예쁜 코디 가면이 있거든? 무조건 있거든? 근데 이분이랑 느낌이 아예 다를 거야. 남들과는 똑같은 아이템인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들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감성맨으로 등극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캐주얼에서 스트릿 이런 느낌 사이인데 기본 맨투맨을 입은 게 아니라 니트인데 아치로가 들어간 니트를 입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신발을 여기에다가 무난하게 가면 나이키라던가 컨버스 신을 수 있는데 반스 체커보드 슬립온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런 스타일들 캐주얼한데 감성찍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주얼로 입고 싶은데 컨버스 이런 건 좀 한계가 있거든? 조금 더 들어가서 감성적인 코디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반스 체커보드 슬립온을 활용해서 똑같은 단화인데도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그냥 무난맨 같잖아? 바지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은은한 이런 식으로 뭐 패널 절개가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있는 바지를 입어서 실제로 봤을 때는 아마 좀 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좀 원단 느낌이라던가 바지 핏 느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캐치하셔서 면바지인데 바지가 와이드로 나오는 거, 레귤러로 나오는 거 같이 입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인데 요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치로고 맨투맨 입었죠? 그리고 이렇게 스웨트 팬츠 입고 신발을 클락스 왈라비를 신어서 조금 다른 느낌을 냈어. 요즘에 패션 트렌드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캐주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코디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질려하고 다른 아이템을 막 찾다 하다 보니까 클락스도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다시 신는 것 같고 솔직히 무난한 코디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신발 포인트를 줘도 된다는 점들을 같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신발을 무조건 컨버스, 나이키, 뉴발란스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폭을 넓혀서 클락스 신었을 때는 느낌이 또 다르거든? 이런 것들을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무한으로 캐주얼한 코디 다양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컬러가 그냥 무난하게 예쁜 컬러야. 그레이, 베이지, 네이비 이런 조합도 같이 보시면 좋죠? 이거 좀 치트키 조합이죠? 컬러? 예쁘죠? 무난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니트베스트 코디인데 요것도 봄에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좀 학생분들이라던가 20대 초반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코디거든? 요것도 제가 좀 하나 얘기해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니트베스트 코디를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어. 핏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보면 이분 슬랙스 슬림하게 딱 붙지 않잖아. 그리고 여기 스니커즈 신어주고 상의도 보면은 셔츠를 딱 붙는 셔츠 정장 셔츠 이런 느낌으로 입는 게 아니라 캐주얼하게 좀 통 여유 있는 레귤러한 느낌의 셔츠를 입고 여기다 니트베스트 입는 거잖아. 요거 니트베스트 코디를 할 때 물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때는 이런 그냥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핏을 잘 맞춰야 됩니다. 대신에 좀 뭔가 딱 붙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이너랑 바지를 같이 매칭을 해주면 슬랙스가 아니라 데님이어도 괜찮고요, 면바지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핏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나는 여기에 면바지 같은 거 입을 거 가능합니다. 대신에 핏을 맞춰서 가라, 이런 것들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워낙 본인 개성이 있으시고 본인 스타일대로 되게 잘 입는 분이라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분 딱 느낌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그냥 딱 알 것 같아. 이런 좀 선글라스라던가 비니도 민무늬 비니를 쓰는 게 아니라 골지 무늬가 있는 이런 비니, 장발의 머리, 그리고 빈티지 타이, 버건디 양말,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게 좀 많이 크긴 하거든. 아니면은 좀 이런 느낌의 빈티지한 룩을 많이 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룩 좋아하시면은 이런 분들 코디를 많이 보고 해외 스트릿 패션에서도 좀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코디를 많이 보면서 이거는 감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아, 뭔가 너무 내 스타일이랑 달라, 너무 벌천데? 내가 어떻게 코디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이 빼고 비니 빼고 선글라스 빼고 여기다 그냥 깔끔한 볼캡 하나나 오버사이즈 셔츠, 그리고 통이 넓은 와이드 핏 팬츠, 그 운동화 이런 식으로만 코디를 해도 오버사이즈 셔츠를 좀 뚫는 느낌의 귀여운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런 깔끔도르 사진들도 많습니다. 근데 뭔가 깔끔도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이 크게 그다지 할 만한 것들은 많이 없어서 좀 깔끔도르는 여러분들이 색감 정도만 참고하시고 핏 떨어지는 느낌들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좀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코디죠. 봄 시즌, 가을 시즌 되면 항상 나오는 그런 코디인데 미니멀 자켓, 집업과 셔츠, 그리고 와이드 팬츠와 스니커즈를 활용한 이런 코디들,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다르게 하고 싶다면은 바지라던가 아우터의 소재를 다른 거 아니면 이너의 소재를 다른 거, 좀 컬러 매칭을 다르게 해줘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본이 되는 베이스 코디니까 기본 틀을 딱 가지고 계신 다음에 바지를 좀 다른 걸로 가거나 상의를 좀 다른 걸로 가거나 다양하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모자 같은 거 써주면 아주 좋겠죠. 그차 그리고 그 다음 올블랙 코디이긴 한데 이거는 왜 넣었냐면 여러분들이 올블랙 전사들 많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레이 슬랙스 하나 섞어주는 게 느낌이 많이 다를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올블랙만 고집하지 마시고 같은 무채색 톤이니까 그레이 슬랙스 그런 아이템들 다양하게 활용해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같이 넣었어요. 깔끔한 느낌이요. 요즘에 근데 비니를 이런 비니를 되게 많이 쓰긴 하더라. 스트릿 무드로 입는 분들이 옛날에는 숏비니를 되게 많이 썼는데 미드기장, 롱기장으로 나오는 비니를 눈썹까지 쓰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잘못하면은 조금 병약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마스크를 잘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 아마 카페에도 보면은 좀 롱비니 써가지고 귀까지 덮어서 눈썹 위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코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얼굴이랑 핏이, 얼굴을 떠나서 일단 핏이 깡패긴 한데 요거는 좀 왜 넣었냐면 워낙 요즘에 조던 되게 많이 신잖아? 조던도 디자인이 보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나는 그런 운동화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트 같은 거를 매칭을 할 때 더비, 스니커즈, 독일군 이렇게만 한정 찍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스트릿 무드가 나는 아이템들을 믹스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으니까 대신에 요런 건 여러분들 컬러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은 좀 전체적인 느낌이 깡패긴 한데 이렇게도 입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데님 셋업입니다. 솔직히 예전부터 되게 많이 나왔던 스타일인데 아우터에 카라 빼는 게 예전에 룩북이라던가 컬렉션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 사람들이 잘 쉽게 도전을 안 하다가 작년에 르메르가 빵 뜨면서 그런 류의 스타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카라리스 자켓이랑 레트로 라페를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아우터들이랑 레이어드로 용으로 나오는 큰 셔츠들이랑 같이 코디를 한다던가 그런 좀 다양한 스타일링이 많아져서 청청 셋업도 이렇게 입기에 따라서 신발 느낌이 라던가 뭐 셔츠 이렇게 빼는 거, 가방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무조건 워크웨어로만 입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미온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머리에 속에 박아놓고 있는 코디가 있거든. 나도 그렇게 자주 입고 청바지에 깔끔한 니트에 첼시 부츠, 그리고 봄버 자켓 이런 류의 코디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분처럼 흰 티에다가 브이넥 니트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하게 풀어주고 좀 성의 있는 카고 팬츠, 그리고 닥터마틴 구두인데 부츠 이런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납작한 신발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애매원하면 틀에 박혀있는 코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입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입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아까 보여드렸던 클락스 왈라비 같은 걸 신어줘도 좋겠죠. 같은 캐주얼한 느낌이니까.
그리고 이 폴로 까베기 니트하면 좀 클래식한 느낌만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거든. 틀에 박혀있는 기본 코디들이 있긴 한데 카페에 예쁜 코디라던가 다양한 코디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루즈한 그레이 팬츠와 스니커즈랑 매칭을 해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 영한 느낌이 나기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다양한 활용 예시들이 있고 예쁜 코디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쭉 둘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디 한 번씩 따라서 입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다들 시간을 낼까요? 낼까요? 말까요? 낼까 말까?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알았으면 하는 포인트들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를 찾아뵐게요.